안녕하세요. 한류 유튜버 MC사람입니다.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이승윤 군의 방탄 소우주. 드디어 제가 그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? 와, 소름이 그냥 쫙 끼쳤어요, 저는.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제가 불끈 솟아올랐는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음악에 대한 저의 느낌을 이야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정말 순전히 제가 이승윤 군의 방탄 소우주를 보고 느낀 점이 있고, 뭐 저는 음악 전문가가 또 아니고요. 정말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감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제가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요, 바로 이승윤 군의 방탄 소우주 속에서 저는 방탄의 향기를 느꼈다는 겁니다. 이게 왜 소름이 돋았냐고요? 왜냐면 여태까지 이승윤 군이 뭐 허니라든지 치티치티 뱅뱅, 내 맘에 주단을 깔고 이런 노래를 했을 때는 그 원곡자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잖아요. 그 가수의 느낌이 전혀 안 났는데 이 방탄의 소우주는 뭔가 방탄의 향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? 완전히 이승윤 군의 느낌으로 부른 게 아닌가? 뭔가 같이 부르는 느낌도 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1분 30초 정도까지는 방탄과 함께 부르는 느낌도 들고 방탄의 향기가 이렇게 살살살살 느껴지더라고요. 밤에 희뿔스럭 더 빛나는 별빛. 네,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방탄이랑 함께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어요.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, 한 사람의 하나의 별,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개의 월드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음치예요.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완전 이승윤 군의 느낌으로 또 불렀어요. 그 곡의 주제 자체가 우리 한명한 명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하나의 역사를 가진 별이다. 그리고 이 70억 개의 별이 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가 돼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어떤 아름다운 세상? 뭐 이런 것들이 주제거든요. 그런데 이승윤 군이 자기만의 어떤 소우주로 부른 게 아니라 방탄이라는 소우주, 방탄이 부른 소우주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탄의 향기가 싹 깔리면서도 이승윤 군의 느낌도 같이 사니까 이렇게 방탄 팬으로서는 되게 그게 의미 있고 고맙게 느껴진다 그러나요? 뭔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아름답게 느껴진 것 같아요. 함께 가는 그런 세상?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두 번째로 제가 소름이 정말 막쫙 돋았던 부분은 이승윤 군의 그 메시지 전달력이죠.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가슴을 탁탁 찌르게끔, 예,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, 그것은 분명히 어떤 그 스킬적인 면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유희열 씨가 그 리듬을 가지고 노는 사람, 리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리듬을 생각하면서 듣진 않으니까, 아, 그건 이제 전문가분이 봤을 때, 아, 리듬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구나, 이승윤 군은. 메시지 전달력이 정말 너무 강한 거예요.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. 아니, 저런 가사였었나? 물론 저도 이제 방탄의 가사는 뭐 하나하나 다 음미하면서 들어봤는데, 그게 막 탁탁 폐부를 막 찔러주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. 제일 마지막 부분에, Shine, Dream, Smile, 내 존재 자체로 빛나. 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, 전.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죠? 내가 하면 무슨 이상한 노래 같아. 죄송합니다. 네. 내 존재 자체로 빛나. 그거를, 와, 진짜 이승윤 군이 부르니까, 아, 정말 내 존재, 이 카메라가 막 흔들려. 어우, 막 진짜 막탁 때리는 거예요. 내 존재 자체가 빛나는 그런 존재야. 나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. 한명한명다 비교하고 살 필요가 없어. 뭐더잘 나가는 유튜버 있으면 뭐 어때? 정말 내 존재 자체로 빛나야.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게 하는 그런, 예, 가사를 정말 막 가슴에 톡톡 그냥 심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가수가 바로 이승윤 가수 같아요. 네,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소름이 돋았던 것은, 이승윤 군이 했던 이야기인데요. 그 틀을 깨는 음악인이라는 그 틀에조차도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? 이런 노래 경연대에 나오면은 대부분 정말 막 틀을 깨고 자기만의 뭐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간 오바된 그런
그 무대들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멋있게 하려고 막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, 틀을 깨는 음악인이라는 그말 자체도 틀이라는 거죠. 그 틀도 깨겠다. 와, 진짜. 아니, 그 틀에도 얽매이지 않겠다. 뭐 그런 얘기죠. 정말 나는 자유하겠다. 나는 내 음악을 그냥 하겠다. 이 경연대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. 이승윤 군이 가진 그런 자신의 에너지, 그 좋은 에너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, 뭐 이걸 막 경연대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게 아니고, 그냥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잖아요. 이승윤 군의 어떤 콘서트장에서 보는 것 같지, 막 떨리는 경연장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게 본인이 경연대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뭐 심사위원들에게, 뭐 나는 패배자가 되지 않고 심사위원을 패배자로 만들겠다. 우리는 서로에게 뭐 승자도 아니고 패자도 아니다.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어휴,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, 진짜. 인간 자체가 멋있는 거죠. 네. 그만큼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내 자신의 그냥 음악의 길을 보여주겠다. 똑같이 하겠다. 평상시대로 하겠다.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고들이 워낙 깊이가 있고, 또 사람 자체가 너무 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깨끗한 느낌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런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귀한 그런 가수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승윤 군 앞으로의 무대도 계속 응원할게요.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